어떻게 됐어? 알아봤어? 조 용사님 말씀이 다 사실입니다. 횟가루부터 모든 재료까지 싹 다 바꿨어요. 그래. 그리고 강상무가 밀수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. 뭐? 밀수?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부두과를 관리하던 자들이 강상무의 부하들로 바뀐 걸 확인했습니다. 좀 더 알아보겠지만 이 일도 차 사장님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국회의원 준비하느라 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야겠지. 눈이 뒤집혀도 단단히 뒤집혔어. 김회사도 참 답답해. 저런 인간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다니. 기회를 주다뇨? 편지로 필적 감정까지 다하고 모든 걸 알게 됐으면서도 왜 공개하지 않고 24년 전 차 사장이 입었던 옷에 다시 넣어뒀겠어? 차 사장님이 용서만 구한다면 옷과 편지를 옛날 그대로 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? 내 생각도 그래. 그런데도 차 사장은 김현사를 저렇게 만들었어. 사람을 파가면서 기회를 줬어야지. 지금쯤 손님들은 인천 두부에 도착했겠지? 네,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. 차 사장이 또 어떻게 빠져나갈지 구경 좀 해볼까? 아이고. 자식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나. 아, 왜 또 왔어요? 왜 불만 있냐? 이상하네. 아, 재료 창고에 왜 이렇게 들락거린데? 뭐 꿀단이라도 숨겨놨어요? 아, 이상하긴 임마. 너 이거 석회가루가 두부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? 어? 아, 경찰청가 웬일이래? 아예 무슨 일이에요? 여기 사장 어디 있어요? 아유, 사장은 왜 찾아요? 내가 공장장이니까 나한테 얘기해요. 밀수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? 알았어요. 시끄럽지 않게 지난번처럼 조용히 잘 처리해요. 강 사장만 믿을 테니. 봐봐, 지금 큰일 났어요, 지금. 무슨 일이에요? 아니, 경찰에서 석회가루 단속을 나왔다니까요. 아휴. 아, 형사님, 형사님. 아, 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. 아, 던지고 떠다요. 아, 고 없는 거 석회가루라뇨. 저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. 사장님, 알게 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. 네. 아, 사장님. 대체 무슨 일이에요? 여기 사장님 되세요? 그래요. 근데 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? 우리가 여기서 공장 하루 이틀을 하는 줄 알아요?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. 경찰서라니?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? 그리고 여기 식품령이라는 글씨도 안 보여? 자꾸 이러시면 강제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. 어찌? 같이 조사해야 되니까 공장장도 타세요. 어? 아니, 나도 같이요? 연행해. 야! 아! 당신 시추하는 거야! 아! 잡아! 아니, 아니, 내가 왜 가? 조용히 해요! 이게 무슨 소리야? 단속이라니? 아, 누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. 저희 공장에서 공업용 석회가를 쓴다고. 뭐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재료 하나만은 최상품을 써왔는데. 아, 가만. 지난번 재료를 바꾼 게 그럼. 아, 지금 저 사장님하고 공장장님이 경찰서로 연행되셨어요. 네? 경찰서까지요? 어머, 그럼 우리 그 애도 같이 잡혀간단 말이에요? 어떡해, 이 일을 어떡해. 아이고, 고모님.